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오래됐어요. 빈집 된지가 한 20년 이상. 거기는 옛날에 뭐 스님이 한번 살기도 하고. 아 스님. 예. 아. 또 일반인이 잠깐 또 와서 살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사람 살고 할 때가 아니라고. 오늘 방문한 곳은 폐사찰입니다. 근데 폐사찰인데 규모가 조금 큰 사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폐사찰과 암자 그 중간쯤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주변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입구에 집을 이번에 새로 지으신 분이 한 분 있더라고.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스님이 여기는 사람 살 곳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셨대요. 왜 그랬을까? 난 좀 이해가 안 가네. 일단은 시작하겠습니다. 가자. EMF 측정기입니다. EMF 측정기. 자, 입구 쪽에서부터 한번 켜볼게요. 자. 두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두 칸. 자, 여기 지금 이 땅을 경계선으로 해서 이제 이제 기운 자체가 바뀔 거야. 보면은 이 봐봐, 이제 측정 한번 해볼게요. 측정 한번 해볼게요. 분명히 바뀌어야 돼. 봐봐, 바뀌죠? 네 칸. 빨간색 한복인지 신복인지 모르겠는데 위아래 다 빨간색이에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아래는 잘 안 보이는데 위에는 진하게 보이는데 이 옷 고름 있잖아요. 옷 고름이 이게 정확히 이렇게 한복 옷걸음 있잖아. 이게 다 안 메어져 있고 한쪽만 이렇게 쫙 길게 흘러내려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쫙 길게 늘어져 있어. 그런 사람이 여기 나무 쪽 있죠. 이쪽에서 보였거든요. 지금 보여줬다가 쓱 하면서 저 뭐냐 안쪽으로 사라졌어요. 지금 입구입니다. 이게 입구예요. 온통 대나무 밭입니다. 자, 지금 여기 탱화거든요. 탱화. 탱화가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우물. 우물이 엄청 깊어. 그리고 여기는 입구에 있으면 사찰 입구에 보면은 여기 원래 천왕문이라고 해서 사천왕들이 자리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큰 사찰이 아니다 보니까 사천왕은 없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안 계셨을 것 같아요.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어. 일단 와, 다 대나무 속으로 둘러싸여 있어갖고 꼭 빨려 들어갈 것 같아. 여기 문 왜 열려 있어? 내가 여기 항상 문 닫아놨는데.
여기도 문 열려있는데? 내가 말했지, 누가 다녀간 것 같아. 뭐야! 이거 한번 읽어봐. 한번 읽을 줄 아는 사람 좀 읽어주세요. 야, 근데, 야, 여기는 향 냄새가 안 나는, 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제사상 냄새가 나지? 제사상 냄새가 엄청 많이 나는데? 내가 이거 분명히 넣었거든요. 이거 다녀간 것 같아. 왜 그런지 알아요? 지금 보면은 이 나무도 지금, 근데 누가 잘리진 않겠지만 이 나무도 지금 잘려있네. 뭐를 두고 간 거냐? 아씨, 깜짝이야. 그리고 남자 한 분 봤어요, 지금. 지금 방금 전에 이, 여기 앞에 계속 서 있다가 이 안쪽으로 들어간 거 봤거든요. 남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남자가 머리 딱, 단발머리 한 거 알죠? 여자처럼. 그러니까 딱 보면 최양락 머리 비슷해요. 최양락 같은 머리야. 지금. 그 남자 머리인데, 키도 작아요. 키도 되게 작아 보여. 근데 한복이라고 해야 되나? 한복 같은 걸 입었어, 위에. 별거 없는데, 특별한 건 없는데.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무섭냐? 여기 또 뭐라고 적혀져 있네. 산. 오늘 처음 보네, 이것도.
장관이 영가를 천도할 때 그 형체를 보이기 위해서 아마 동자 신을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 천도제라고 하더라도 제가 규모가 큰 것을 할 때는 연을 써요. 진짜 귀신 어쩐지 많더라. 잠깐만 내 앞에서 자꾸 왔다 갔다 그래. 얼굴 바로 앞에 있어. 진짜 겁나. 그러니까 어린이가 있는데 동동동동 띠딩딩다 지금. 여기는 고플 때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이게 흰천 있죠. 이게 다 지금 그거거든요. 고를 풀거나 모르겠어요. 용도를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는데 다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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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금 그거예요. 이것만 빼고. 야, 이거 탱아 또 떼질라 그래 지금. 뭐야? 나 이사 잠깐만요. 여기다 부적을 그려놨어? 봐봐. 뭐야 이거? 원래 이런 거야? 이거 보고 멀리서 내가 저기서 봤는데 뭐가 적혀져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나 멍해질라 그래. 선녀옷이다. 신복 있네. 신복이 있어. 이거 열어봐 되겠지? 머리가 지금 제가 멍해요, 진짜.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 지금 촬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 머리가 멍해. 보통은 그 수태와 수자령이라고 하는 연가를 절에 이렇게 모시는 법은 본래 없어요. 아. 어? 다만 천도제 때나 천도를 하기 위해서 수자령을 이렇게 해서 절에 모셨다가 천도를 시키는 일반 의식과 똑같은 천도제 의식을 이렇게 치러주는데, 그 다만 이제 보통은 그 절에 있는 사람이 내가 볼 적에 일반적인 그런 상식은 벗어나지만은 태아를 상징해서 그런 동자 모습을 만들었고, 네. 영가를 모시는 집으로 생각했고, 네. 천은 덮어놓는 걸로 봤을 때, 네. 천도대 하기 전에 아마 그런 태아 영가를 모시는 그러한 걸로 방편으로 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이 안에 있으면 돌아주세요. 세팅은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외적인 거는 세팅을 했어요. 지금 봐봐. 이거 지금 방울을 입구에다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진짜 영가가 온 거라면 이 방울을 저는 완벽하게 차까지 기 나갈 거예요. 저는 40분 뒤에 오겠습니다. 40분 뒤에. 네. 지금 당장 선조 선생님한테 전화해봐. 네? 지금 바로 전화 끊고 선조 선생님한테 전화해.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선생님. 저 나와요, 얼른. 네? 나오라고. 나오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실험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이고야. 있구나. 어, 문이 왜 열렸어? 아, 선생님, 뒤쪽이, 아, 따라 붙는다. 아, 왜 이렇게 따라. 아! 엄마, 씨! 안하고! 어디? 깜빡이! 알아, 알아! 조용히 해! 신신무정야 지장원찬 신선중